여기는 김해 수로원릉입니다. 정면 광장의 모습입니다. 수로왕은 서기 42년 가락국을 세웠습니다. 숭화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입니다. 맞은편에 가락루가 보이네요. 멀리 수로왕릉이 보입니다. 왕릉은 지름이 22m, 높이가 6m입니다. 수로왕릉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송선전 전경입니다. 순환전은 오래되어 보입니다. 고정 15년에 개축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나가볼게요.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갈게요. 마당 왼쪽에 신도비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연못이 있습니다. 물이 탁하네요. 가락국 시조 수로왕릉 방문해보세요. 다음 여행지에서 만날게요.